갈라고요? 오늘 저기 밭에야 그 손님이 이렇게 그 은행 이렇게 뿌려준다 해가지고요. 매실 짰는 거, 은행 짰는 거요. 뭐 벌레 같은 거안그 하도록 친환경 농약을 뿌리시려고 옆에 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풀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제초 작업도 하려고요. 그래, 나갑시다, 이제. 예. 오늘 추워요. 와이 추운지 아침에 아, 12. 날씨가 쌀쌀해. 12도네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이게 은행 그건데, 이거를 배합해야겠네요. 아이씨. 원액하고 물하고 한 20배 정도는 희석해야 돼요, 20배. 그런 데 몇 번 줬는데 여기가 너무 지금 안 돼가지고 그래야 이 벌레들이 일로 안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 지금 심었죠? 예. 여기 싹 나오자, 싹 나온다. 한번 봐봐요. 나오죠, 싹. 예. 싹 보여요, 요, 여기? 예. 나오잖아. 이게 여기다 농작물에다 제초제 같은 거 치지 않으니까 뭔가 미생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거라도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못 먹어, 우리. 더 해야겠다. 여기 많이 나왔네요. 비물 받아 놓은 거 있죠? 예. 그쪽 앞에. 예. 그거 좀 여기 다라이에다가 이쪽으로 해서 갖다 놔요. 예. 한번 더 섞어서 쓰게. 예. 여기다가 좀 가서 좀 부어놔도 돼요. 항아리에다가 아예 예. 한 2번 정도 더 희석하면 되겠네. 오늘까지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예. 은행 좀 주워 다놔요. 예. 응? 못해요, 스님. 사랑사랑 놀지 말고.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은행만 봐도요, 무서워요. 트라우마하고 은행 주는 거 무슨 상관 있나? 응? 주워할 일은 해야 될거 아니야, 뭐. 어이구, 껍질이 다 벗겨졌잖아요. 나섰잖아, 지금. 내가 그걸 해서 얼마나 노력해갖고 치유를 해줬는데 말이라. 어? 끝까지. 못해요. 꽁꽁 싸고 갔다 와요! 선생님, 차라리 다른 걸 시키세요. 다른 거 뭐? 예초기 돌리는 거. 예초기를 돌리든가요? 예. 응? 예초기 돌려요, 그러면. 이게 뭔줄 알아요, 이거? 이거 당근이지요? 이거 접지 않은 데는 당근이 필요한데, 이게 많아갖고, 너무 많이 이쪽으로 막 번져갖고, 떠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것 같아.
고추가 달렸다. 고추가 와 뿌리는 것도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고 나 안 돼. 살살 뿌릴게요. 아이고 진짜 살살살 왜 조절을 못해. 속으로 뭐 압니까? 그래도 이거지 힘 조절을 힘 좋다고 힘 자랑하는 거야 지금. 그 속도를 낮추고 살살 가지 그 흘러 넘치게 하면은 씨앗 죽는다. 아유 어디까지 손을 봐야지 되나? 힘들어 가리 실라면 살살살 살살 밭구랑 사이에 요 그래 살살 너 뭉쳐서 하지 말고. 아따 진짜 아니야. 은행 똥냄새가 진동한다. 그 밖에 쪽으로 나가서 해요. 키도 크면서. 아, 얘네도 키운다. 내가 참 이런 고생을 하네. 잘 먹잖아. 신선생 있으면 야채. 응? 그건 오늘 좀 더 해야 돼. 더 나중에. 그래 벌레들이 덜 먹나니까. 밟지 말고 뿌린지 뭐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지. 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말이야 다 이건 풀이고 이 상추잖아. 예. 이런 거를 좀 말이다 맨날 놀면 뭐하나. 선생님 이거 풀 맞아요. 그럼 풀이지. 그럼 뭐야 먹는 거예요? 그럼 먹어봐요. 먹는 거라면은. 예, 그렇네요. 이거 좀 뽑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건 뽑아내야지. 그래야 야가 잘 알 거 아니야. 요 주변만 뽑아주세요. 신선생님, 뭐, 시집살이 한다면, 시집살이 한 게 뭐가 있노, 그동안에? 선생님, 제가 뭐 하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뭐가 많았어요? 응? 청소해야 되죠. 뭐, 청소한 게. 청소 말고 뭐 있는데? 뭐 했습니까, 청소 말고? 청소해야 되죠, 설거지. 요즘 설거지 거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 그 녹즙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녹즙기 그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가지밖에 없네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요. 그리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청소만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나? 야, 신선생. 예. 내 말 들어. 똑똑이들이 정신 차려. 예.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이 말이다. 예. 어? 예. 막 뒤지게 고생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예. 상사 눈치 보고 말이야, 어? 예. 자기 가정 먹이 살리려고 고생고생 하면서 하잖아. 신선생, 그 고생고생 하는 거, 그래. 설거지 좀 하고, 뭐, 걸레 빨아오는 거, 그거 말고 뭐 있나? 청소하는 거 말고. 그 힘들다고, 고생고생 힘들다고 내가 지금 말이야, 오늘 아침에, 어? 그 은행 그거 액기수 중에 힘들다고, 죽으라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막, 어? 눈물을 찔찔까? 어디다 써먹을래? 그래가지고. 수행이 그래 만만해 보여. 선생님, 설거지하고 수행하는 것도 힘든 수행입니다. 그것도. 그 신선생이 하는 수행이라는 게 힘든 수행이라는 게 그 어떤 수행을 말하는 거야? 좀 놀고 수행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잠도 늦잠 좀 자고 싶고요. 맨날 늦잠 자잖아. 선생님, 단 9시까지 자야 안 됩니까? 10시나. 다른 사람들은 8시, 7시부터 일하러 가. 알았어요. 일찍 일어날게요. 그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은행 좀 주소 오고 이러록 하면은 그냥 막 어? 거의 죽음에 초죽음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뭐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힘든 거야 아침 시간은 또. 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 일찍이야. 왜? 모르겠어요. 습관이 좀 그래 됐는지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불 속에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서 벌써 네. 온 지가 1년. 예. 1년 동안에 뭘 얻었어요? 뭐 얻는 것도 없지요. 그럼 저 뭐 게을러진 건 얻었네. 예. 아마 세상에 있을 때부터 게을러진 것 같아요. 뭐 비로무로 어디 가고 어둠으로 다닐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뭐 예. 승주 스님이 굶어 죽이진 않을 거고, 그죠? 예. 팔자 핀 거요. 예. 인정해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이야, 내가 7시에. 예.
공부 끝나고 나서, 명상 끝나고 나서. 이거 아무래도 벌레가 많이 끼어가지고 말이야. 어? 이거를 좀 약을 줘야 된다니까. 고생고생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막. 내가 이리 고생할 거면 여기 안 왔다면서. 스님, 이거 뭐 벌레하고 우리하고 반반 나눠 먹으면 안 돼요? 반반 나눠 먹자고? 예. 많이 먹였잖아 그동안에. 우리 먹어야지. 우리는 지금 요거밖에 안 먹잖아. 뭐 벌레도 이제 뭐 겨울 오기까지 뭐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얘네들도 사라질 텐데요. 사라질 때 통통하게 잘 먹이고 싶어. 예. 그것도 어디 그런 데 그럴 때는 또 자비심이 나오나. 예.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한 번씩 머리가 아파요. 시소세 그런 말 할 때마다. 그걸 내가 바라봐주고 예. 이해해주고 내가 사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고통의 생각의 그 간념 속에서 나도 빠져든단 말이에요. 스님 그것도 수행이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살자면서 지금까지 예. 내가 다 먹여 살리고 말이야. 이 동네에 있는 새들이랑 예. 벌레들 내가 다 먹여 살렸잖아요. 예. 안 그래요? 요즘은 산가치들이 안 보이네요. 산가치가 맨날 그 뭘 안 보여. 그 응? 무화과 따먹나고 싹 다 따먹고서 거기 앉아있더만. 전에는 여기 보니까 떼거지로 있었는데 아예 제가 요즘에는 이거 산가치는 못 보고요. 뭐 집가치는 한 번씩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가들이 예. 그 뭐지 여기에 이제 식량되는 게 저거들이 그래 좋아하는 게 가을 말고 별로 많이 없어. 예. 다른 데가 더 많은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주한 거지 잠시. 잠시야. 어. 이제 겨울이 되면 돌아오지 또. 왔다 갔다 하지 가들은. 예.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이를 예. 쫓아다니는 하이네처럼 사람도 맞잖아요. 먹이를 쫓아가지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먹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잖아. 예. 음식을 잘 주고 뭐 음식점에 맛이 있어야 거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 새들도 마찬가지지. 예. 거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먹이들이 많으면 이사 가지 가들도. 사람도 음식이 있는 곳에 모이죠? 그럼요. 우리 집에 지금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예. 먹고 살 우리 뭐 우리 없잖아 먹을 게. 예.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채소밖에 더 있어요. 우리. 예. 예. 오늘 날씨가 맑네요. 구름 한 점 없네요. 아침에. 근데 우리 저기 예. 이번에는 우리는 김장을 안 하니까 예. 무만 좀 있잖아요. 예. 뭐 먹어도 뭐 문제 없겠다 싶고. 예. 무하고 당근 이렇게 집 자는 것도 두 번 세 번 못 먹겠더라고. 예. 두 번 먹는 게 맞더라고. 예. 뭐 좀 예초기나 돌리겠습니다. 저기 저 밤주로 갔는데 밤나무 여기 밤나무에 밤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있든 없든 뭐 혹시라도 또 몇 개라도 이렇게 주우려고 하면요. 아이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예.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어디 갔다 왔어? 산에 갔다 왔어요. 산에요? 예. 택배도 찾아오고. 택배 있어요? 예. 어디서? 어디 건데? 진주에서 그 이동순 보살님이 보내는 것 같네요. 그래? 예. 아무 말씀도 통화인데 아무 말씀 없었는데. 뭔가 보자. 예, 내 몰래 띠띠만 나. 응. 아, 머리야. 언제 그, 이 꿀은 둔철산 중턱 자락에서 채취한 무궁의 꿀이라고 해놨네. 예. 꿀벌들이. 요상 내에서 자연 숙성시킨 산야초, 응? 자파꿀. 아, 야, 야, 야. 신우세. 예. 우리가 이 꿀이 있으면 잘 먹지 않아요? 예. 이건 아주 유용하게. 예. 아이고, 꿀 봐라. 아이고, 꿀 봐라. 예. 어, 좋은데? 우리? 꿀 열 줄 알아요? 예. 아주. 예. 자파꿀이 낙하네. 예. 와. 예. 이거 열어봐. 꿀 냄새. 뚜껑으로 한번 찍어 먹어볼까? 예. 뚜껑 거. 와, 이거 봐라. 아우, 달콤하고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멋있네. 선이 참으세요. 맛있다. 아껴 먹어야 돼요. 우리. 맛있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또 무궁화 꿀이 있어? 예. 왜? 오염되지 않는 뭐 자연에 이렇게. 아주 좋다. 신 선생님 이거 지금 뭐 짜고 있어요? 아, 은행 열매 이렇게 짜고 있거든요. 이 밭에 이제 천연 농약으로 사용하려고요. 지금 무라든가 이런 거, 당근 같은 거 심어놨는데 이제 벌레 못 먹도록 이거 짜가지고 물에 희석시켜가지고요. 이제 밭에 뿌려주면 이제 뭐 벌레라든가 곤충이 못 달라지니까. 이제 요거 먼저 요거 뿌리고, 예. 그리고 이 물은 이제 조금 이제 물하고, 예. 10대 1로 희석해가지고, 예. 살충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예. 아, 도와주면 낫지, 그래도. 바로, 바로. 여기 손이 힘을 줘야 되잖아. 예. 요 가루, 은행 가루, 은행을, 예. 이렇게 뿌려주면은, 예. 이게 굉장한 살충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는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 위에다. 이거네. 그러면 벌레들이 안 끼어들어. 웬만한 병치레가 없어. 위에를 집중적으로. 절대로 여기는 벌레가 못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마무리 해갖고 좀 아주 하면은 되겠네. 넉넉하게 뿌려도, 예. 안 죽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예. 오늘 그 후에 이제, 예. 마지막 우리가 탈곡하기 전에 주변에, 예. 풀들을 한번, 예. 제초 작업 시키고, 예. 나는 안에 들어가서, 예. 그 저기 뭐야 피 같은 걸 좀 잘라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마무리 하고 나면, 예. 진짜 웬만한 태풍만 없으면, 예. 이제 뭐 순조롭게, 예. 예, 탈곡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레몬, 예. 레몬수 한 잔 마셨어요? 예. 예. 요즘은 점심 12시 전에 레몬수 한 잔 마시게 되네요. 예. 시소는 괜찮죠? 예. 얼른 준비해서 마무리합시다. 이 풀이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풀은 많이 없었는데. 했어요, 예초기? 예. 갑시다. 밥 먹으러 가자. 어머.
거기 웬 빵을 이 빵이 있어. 빵 먹어라. 어, 빵 먹으란다. 그 다른 거 다 먹었어요? 그거 빼고? 예. 밑으로 던져버려. 햇살도 좋고. 신선생, 뭐 한다고 뺑뺑이 돌고 돌아다니고 있어? 응? 어이? 내 코가, 응? 야, 너 요즘 너무 좀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 부담스럽다 그랬잖아, 내가 애정 표현하는 거. 부담스럽다. 응? 너 일을 좀 해야 돼. 응? 코가. 사람이 말이야, 어? 날이 새고, 응? 그러면은 말이야, 어? 뭐 먹을 게 저만 짜먹는다 그래도 말이야, 어?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니도 니 먹을 거를 위해서 어디로 가서, 응? 그거를 해오든지 하거라. 이 사료는 사왔다, 새로. 응? 맛있는 거 한 포. 사왔다. 응? 아이, 뭐래?